등록해 주세요. 인터뷰일에 이어서 배우 이창엽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유니스트를 다니던 공대생 이창엽은 연기의 꿈을 안고 서울로 입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입학했다. 유니스트 공대를 다녔는데 연기를 하고 싶어 휴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했어요. 어머니 소원이 제졸업장을 보고 싶다는 거여서 서울과 울산을 오가면서 매주 두 번씩 학교를 다녔어요. 2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겠구나. 전공을 연기로 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예종에 들어가게 됐어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한예종은 이창엽에게 연기적으로 성장할 기회였다. 학교에 워낙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 방황도 했다는 이창엽은 흔들렸던 만큼 더욱 성숙해졌다. 정말 연기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학교 들어갔을 때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은 날 왜 뽑았을까? 왜 뽑아서 내가 재능 있나 착각하게 하나? 안 뽑혔으면 다른 길을 찾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연기에 자질이 있나라는 생각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 공연도 제 또래 학번 친구들보다 많이 하고요. 제가 타고난 사람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붙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장점이구나. 교수님이 이걸 보셨구나 싶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한예종 출신 배우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창엽은 한예종 출신인 양세종, 김성철 등의 행보를 지켜보며 자극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양세종과 김성철은 각각 SBS 사랑의 온도, T,